아니 언니, 우리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무슨 인터뷰야? 에이,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이웃들 속마음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잖아. 죽어? 누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질문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부탁할게. 와, 언니, 여기 이렇게 대낮에 준비도 다 해놓고 말이야. 인터뷰 프로젝트에 완전 진심인 모양이네. 뭐 아무튼 좋아. 시작해보자고. 내가 첫 번째인 게 마음에 들었어. 장뜰아, 그렇게 요리에 소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 실제 장뜰이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야?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거는 웬만큼 하고 직접 뭔가를 나의 레시피로 해먹는 건 없지. 큰일 나. 잠들아, 만약에 실제로 공룡 씨나 수연 아저씨 같은 수상한 이웃들이 네 이웃으로 온다면 어떨 것 같아? 신기할 것 같기는 한데 저런 애들이 오면은 빨리 이사 가야지. 그 동네는 망했어. 잠들이 네 역할은 인간이었잖니. 근데 다른 이종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일단 뱀파이어처럼 피 먹는 건 싫고 저 수연 아저씨처럼 몸이 희어멀건한 것도 싫어. 약간 형체가 없는 것 같잖아. 보이지? 저기 약간 탈색된 것 같은 저런 그 옷도 다 어떻게 저렇게 옷이랑 머리 색깔까지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아우, 들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드래곤은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안 좋고 허수아비는 다 좋은데 못생겼어. 난 인간이 좋아. 어찌 보면 잠들이 네가 각별시의 정체를 알아내게 돼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잖아. 실제로 의심 가든 뉴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잠들이 오지랖이 너무 심해요. 무조건 신고해야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상한 이웃집 그리고 플러스까지 시청해준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라고 해서 2기처럼 처음 나온 거야. 잠들 TV에서 나름.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고맙다 얘들아. 아주 달달하게 잘 우려 먹었다. 혹시 굿즈가 나오면 그것도 좀 사줘라. 뭐 꼭 나올진 모르겠어. 이건 써주세요. 아 몰라. 어쨌든 난 여기까지만 할래. 너무 힘들어. 더워. 땡볕에 이게 뭐야. 오, 언니는 거기 완전 땡볕이다. 나는 그래도 그늘인데. 잠들아, 미안한데 다른 이웃들 인터뷰는 너한테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뭔 소리야 갑자기. 언니가 쭉 해. 식당 계약이 오늘 잡혀있다는 걸 깜빡했거든. 너 다음은 수연 아저씨 차례거든? 여기 부탁할게. 아, 나 아까 앞담했는데 그거를 나한테 부탁하고 하면 어떡해? 언니, 그렇게 시프트 누른다고 내가 해줄 것 같아? 해줘야지 뭐. 아저씨, 아까 그 탈색된 것 같다고 한 거는 좀 미안해요. 들릴 줄 몰랐지. 뭐야? Hello. 언제 왔어? 좀 얘기 좀 하고 오지. 얘기하면서 왔어, 이 멍청아. 멍청이라니? 근데 왜 네가 와? 그렇게 됐어. 내가 오니 더 좋지? 맞아. 그치? 기다려봐. 날라다녀. 아, 뭐야 이거 대본 써준 줄 알았는데 화이팅이라고 써져있네? 레전드니? 승아 언니? 인성 미쳤네. 알겠어요. 난 지금 좀 바빠 근데. 바쁘다고? 왜 바쁜데? 나 폐책 쓰고 있잖아. 보여줄까? 아니 별로. 또 보여줄게. 이거 어디서 표절한 거구만. 파이어 플래그? 불 속에서 살아난 잠들. 본인의 발냄새 맡고 죽게 되는데 반복해서 좀 미쳤어요 진짜로 아저씨? 아저씨가 이러니까 아저씨가 이러니까 맨날 여기 낑겨 사는 거야 얘네 집 사이에. 나는 돈 많은데 여기서 사는 거야. 그냥 재밌어갖고 이 동네가 너무 웃겨가지고 니네가 너무 웃겨 그냥. 웃기지 마시고요. 자, 그 잠재우는 주문 말이에요. 그거 애드립이었잖아. 왜 하필 막 이런 거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평범한 것보다 웃긴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 근데 나 막 그 막상 해보니까 네. 그때 무슨 못 참아갖고 영상이 다 들어가갖고. 그니까요.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가 없을 때. 나도 어이 없었지. 무슨 소리야. 그렇군요. 자 다음 여기 지금 이웃 중에 진짜 실제로 어떤 사람 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누구 꿈에 가고? 굳이 가야 될까? 아 무조건 무조건. 그럼 덕계? 왜? 내가 제일 이상하더라고 내가 본 애들 중에. 오. 그냥 덕계 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어. 여기 근처 덕계 없지? 응, 여기 근처에 덕계 없어. 그 있잖아요. 본인 이 요정이 이타적이고 착했잖아. 양심적으로 실제 황수현 씨도 그래요? 아, 당연하지. 나는 실제로도 자, 본인이 실제로 이타적이고 착한지 양심적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양심적으로 실제로 저는 자, 실제 황수현 씨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판이지, 개판 황수현. 개판이지, 맞아. 어휴, 정말, 어휴, 내가 이렇게 말해준다, 그냥, 어휴. 알겠어요. 아무튼 이 우리 이제 결말이 났는데 우리 수유 스토리상 작가님이시잖아. 그러면은 그쵸. 이제 우리 그 작가님으로서 엔딩이 좀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아, 난 진짜 이번 엔딩 보고 나 진짜 눈물을 줄줄 흘릴 뻔했잖아. 아 근데 이번 엔딩 진짜 괜찮지 않았어?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아 그래서 제가 약간 시작과 끝을 담당했잖아요 수입을에서. 제가 좀 자부심이 있었다. 시작과 끝은 나 아닌가? 내가 주인공인데? 아니야 잠들아 넌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넌 죽지 않았어. 저 죽는군요? 아니야 너 아직 죽지 않았어. 이게 죽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너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나 죽는 인간 언제가 죽지. 맞아요 저도 사실 알고 있어 제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아 아무튼 네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작가님. 이거 대본 안녕. 가져가세요 이거. 안녕. 네 다음은 뭐 한다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아 화장실 오케이. 다음은 우리 뱀씨인데 역시 뱀파이어라서 땡볕에 앉아있진 않는군요. 와 승호언니 뱀파이어를 태워 죽이려고 의자 선정봐 자리. 이쪽에 뱀파이어가 앉아야 되겠는데? 이쪽에 앉으면 타 죽을 것 같은데? 뭐 선크림 바르라고 하지 뭐. 깨워야 되겠지? 지금 해가 중천이니까. 오늘도 간단한 문따기. 띠리디리디띠띠리디리디띠. 아우 집 인테리어 좀 바꾸지. 해골 바가지 맨날 박아놓는 거 봐. 여기겠지? 일어나. 어떤 놈이야. 인터뷰 하러 왔습니다. 오늘 예약하셨다던데요. 뭐야 이거. 어떤 놈. 저기 어디 갔어. 집이 넓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만. 저기 아저씨 거의 집에서 개 이래. 어이씨 깜짝이야. 피피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빤다 데미지 있네. 진짜 아픈데. 리얼 있었네. 와 이거 뭐야. 그 님 자세는 뭔데요 그거? 잘 그렸대. 몰라 자세 아무거나 급하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자세인가요? 일단 눈이라도 가려야지. 네네 거기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아니 거기 말고요 저기 앉으시라고 의자에. 그거를 떼왔네. 네 자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비친 태양을 피하고 싶다. 저기 아저씨 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데 바꿔줄게. 자리 바꿔줄게. 저쪽 그늘에 앉아. 저 그늘이라도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늘 아니 여기 그늘이잖아. 여기 그늘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왜 거기가 그 아 너 쉐이더지 참 오케이. 레전드. 저 아저씨 그 네. 뱀파이어 역할이 실제 본인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차라리 천사랑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실제 각별님은 야행성이신지요? 아니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참된 사람입니다. 아침 몇 시쯤에 일어나세요? 아침 한 4시쯤? 그 새벽 4시요? 오후 4시요. 아 극중 뱀파이어니까 컨셉을 해야지. 그 이거 콘텐츠를 진행하는 아, 거. 그 정도로 뱀파이어 때문에 제가 오후 녹화에 안 오고 그런 거예요 자느라. 아 오케이. 현실에서 컨셉을 지켜주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수유 끝났으니까 일찍 자고 네. 일찍 일어나시면 되겠다. 뱀파이어 아 이거 바꾸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뱀파이어 계속 아, 할게요. 네 뱀파이어 하시고요. 자 다음 평생 피만 마시고 살아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면 어떨 것 같은지. 그냥 이, 뭐 평생 선지만 먹으라는 거네.
저는 소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들어가서 이제 맞아 주무세요. 네, 저 그 피는 안 되겠네. 그 비슷한 술은 되겠던데. 아니 저 가세요 가세요. 저 들어가 그거, 주무세요. 그거 있잖아 발렌타인. 라라라라라. 오케이 오케이 드래곤 컴온.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개 자기 소개요. 자기 월클, 소개요. 월클 형준. 월드 클라스 형준님. 이런 친구가 태어나더니 세계가 아주 클났어요. 자, 공룡이 극중에서처럼 인간이었다가 뭐 드래곤이었다. 아저씨 여기 촬영 중이라고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 단 정기적으로 꽃도 섭취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드래곤 아니에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반인 반수였으면 어떻게 좋을 것 같냐고요.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꽃 키우는 거에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안 돼? 알겠어요. 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차차 고민해 볼게요. 오케이 자 공룡님. 네. 실제로 네. 잠들 집 자유용권 이런 거 있으면 가지실 건가요? 가지죠 당연히. 다음 자 우리 수상한 이웃집의 공룡 역할은 아니 질문하고 네 맞아요 이런 거 하면 그냥 응답 앙케이트 구글 문서로 보내시니 왜 저 부르셨어요? 알겠어요. 그럼 잠깐만 거예요? 잠들 집에서 방 한 칸을 너가 가질 네. 수 있어. 그러면 뭐 할 건데 그 방에? 그 방에 뭐 하는 게 아니라 거기들 레고를 세며 와야죠 뭐. 이 자식 뭘 좀 아는구만. 거기는 나의 컬렉션. 잠시 컬렉션을 인질로 잡아둔 거예요. 협상을 하는. 나의 컬렉션 절대 안 된다 이놈아. 이건 나의 것이다. 열심히 모아라.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이놈. 자, 그 그래. 수상한 이웃집 공룡 역할 만족스러우셨나요? 다음 인터뷰는 우리 시장님. 지금 이름이 덕군지 덕겐지 덕영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친구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한 명 남았지? 어우 언제 들어서 이 인기척도 죽어버렸네. 아유 라더 라더가 있잖아. 안녕. 와 얘도 카페트 진짜 이쁘다. 아저씨. 아저씨? 어. 씨는? 야 아줌마.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기소개 인사 좀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한번 디진 예, 기관사 언데드 라도입니다. 예. 아 예예 예. 그 있잖아 언데드가 진짜 안 죽잖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치. 진짜 그 평생 죽음의 신이 시킨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진짜 너가 실제 한 소리도 안 죽고 언데드도 살 수 있어 계속. 그럼 할 거니? 당연하지 개꿀이잖아. 왜? 아니 안 죽잖아. 너 안 죽는 게 좋아? 평생 살고 싶어? 어 당연하지. 누가 죽고 싶어요 사람이. 아니 근데 일찍 죽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 약간 아니, 평생 이제... 사는 게 무서운 사람들. 솔직히 난 그런 거 잘 공감 못하겠고 평생 사는 개꿀이지 당연히. 당연히 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게다가 뭐 그 돈도 주는 거 아니야? 시키는 일 하면? 그치 돈 주지. 그럼 당연히 당연히 하지. 그래 평생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은데?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자고 하고 싶은데? 오케이 자 그 실제로 저승의 명부를 볼 수 있어. 보고 싶냐? 막 네 죽는 날도. 근데 그게 날도. 일단 그때 내가 언데드인 거야 아니면 그냥 인간인 거야 살아있는? 한 소리가 그냥 인간 상태일 때? 한 소리. 그럼 보기 싫은데? 죽는 날 만약에 나 봤는데 잠깐만 야! 여기 촬영 중이라고 했지! 소음 들어간다고! 오지게 할 거 없나 보네. 아무튼 만약에 내가 사람인데 막 1년 뒤에 죽는다고 돼 있어. 차 못 잘 것 같은데? 1년 동안? 그치 그리고 그 작중에서 수연이 계속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연이가 형이면 어떨 것 같아? 오 개싫어. 아니 농담이고. 아니 근데 수연이가 원래 나보다 좀 어리잖아? 물론 생일은 뭐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치. 아 근데도 그냥 친구 같았어 애초에. 정치도 엄청 크고. 그래서 딱히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뭐
어디서 뭐 오는 소리 나는데? 왜 저러냐 얘네? 얘들아 저기 멀리 가서 다 멀리 가서 와 뭐야 저 바이크 손잡이 안 잡고 산다 오 죽이는데 이제 가는 거야 끝이야? 제가 오 어쨌든 역하든 만족스러웠냐? 응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대충 가네 이제 이거 타니까 사람은 어 없어 오케이 잘 가 아우 이곳이 광화시 최고의 비리 현장 우와 카펫도 못생겼어 호 아저씨 응? 저보다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짜증나게 뭐야, 앉으세요 여기 있었는데 앉으세요 자 수상한 일집에서 허수아비 마법사 덕계 역을 맡으셨는데 좋으셨어요? 이게 저 처음에는요 이거 시장직 할 때 얼굴도 제 얼굴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그 자 좀 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봐 오. 이런 얼굴 줘가지고 예 아니 이게 약간 해도 이게 누구지 이게 내 역할인가 이게 난가 라는 생각으로 약간 처음에 좀 떨떠름했거든요 목소리는 너잖아 그 다음부터 제 얼굴을 주더라고요 어휴. 뭐야 이거 저기 그 우리 덕계사 시장님 사장님이 네. 되자고 그 얼굴 바꾸면서 계속 맞지. 출마를 하셨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아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공룡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제일 와. 재밌을 것 같은데? 잠들TV에서 막내였던 내가 수상한 일집에서는 가장 연장자였는데 기분은 어떠셨는지 뭐가 어땠냐니 잠들아 좋았습니다 방금은 시장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승아 언니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인터뷰해줘서 고마워 잠들아 고맙긴 아니 얘는 왜 야 너 뭐냐 얘 언제 우리 집 와있었냐 야 일어나 너무 땡볕에 있어가지고 얘 더위 먹었나 아니 뭐 말도 안하고 왜 저러지 아니야 뭐 어쩌라고 아무튼 언니 식당도 차리고 인터뷰도 하고 참 바쁘게 산다 그래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프지?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나만 해줘 오늘의 주민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사회 아 너가 사회 미안하다 잠들아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요 그 우리 서로 더 돈독하게 잘 살아보자 또 불만사항을 좀 해결하자 해가지고 각자의 안건을 발의해서 한번 수상한 주민회의 주민회의는 뭐야 주민회의 수상한 네. 주민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하나 있어요 조용히 하시고요 여기 이미 나온 안건만 할 겁니다 오늘은 어우 라돈님이 한 거군요 뭐죠? 저쪽이 이렇게 뭐 아니 형이라 부르다 강요하는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형이라 부르다 강요하는 토끼랑 용가리가 싫습니다 네? 자체 처리 권한을 주세요 이거는 승인!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승인이야 이 안 돼요 이거 죽어서 안 돼요 이거는 자체 처리 권한이 빨간 글씨라서 안 됩니다 근데 주민회의라면서 왜 잠들님이 독단적으로 정하세요? 그러니까 주민 헤이 저희 그러니까 유일한 인간이라서? 인간이니까 유일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 오 이거 중요해 공룡의 허가 없는 불법 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다들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확실히 맞아 아니요, 별들의 축복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막 지음 좋다고요? 응 아니 뭐 건물 많아진 도시에 그러면 번영이 이루어지는거 반대! 결사 반대 다음 안건입니다 제가 발의한 것이고요 자 오. 아 뭐야 또 3D야? 잠들님이 설치하면 되지 왜 계속 저한테 잠들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 이거는 잠들이 혼자 내야 될까요? 왜냐면 우리 집에 네. 너무 그냥 막 들락날락 하시고 같이 쓰는 거의 공유의 집이기 때문에 자 찬성 반대 투표해주세요 잠들이 내야 된다 아니다 해야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안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현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바로 설치할게요 예. 광화시 시민들의 박탈당한 수면권
네가 맨날 재우는데 뭘 수면권을 달래? 그냥 범죄자 아니야 저거. 그냥 그 수면가스 뭘... 그냥 축축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냥. 야 너 맞아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 직장에서. 아니 할 일이 있는데 재우면 어떡하는 거야. 아 잠을 자야 할 일도 하고 막 그러지. 니네 잠 안 잘 거야?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평생 자지 마라. 뭐래. 자 안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안건 또 나왔네요. 뭐야. 자 덕계 시장의 뿌리 깊은 선거 비리 묵인해야 합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요. 와, 어이가 들어온 거 있지만 묵인 안 할 텐데. 니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화합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적폐청산. 너네 나 아니었으면 니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돈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저 제가 하나 저는 연봉 두 배도 올려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와, 야 이거 취직 시켜줬더니 와, 배째라 그러네 이거.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이것들. 그러면 제 연봉을 다섯 배 올려주고 제가 그걸 5분의 1을 해가지고 얘네 또 나눠줄게. 완전 횡령 아니네 이거? 아 감사 감사. 이걸 감사 감사 하고 있네? 비리를 청산해라. 어? 그러면은 선거 이제 그만하신다는 건가요? 어차피 곧 있으면 은퇴하자. 니네 이미 봤잖아 은퇴한다니까? 그런가? 왜 내 자리에 앉아요? 제 자리에 앉지 마요 진짜. 네네. 아니 누가 먹었어? 내가 안 먹었어 이번에. 아니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왜 하지 않은 거냐? 야 여기 튀어나왔잖아. 잠들이 새로운 게임기를 안 사요. 경기 침... 게임기? 야 얘들아 맞아요. 니네가 좀 사렴? 집세도 내가 내고 수도세, 전기세 아, 다 내가 내는데 그치. 게임기도 내가 새로 사야 되니 니네가 좀 아이고, 사오렴? 얘가 공무원이면 좀 해줘야지 아니야? 니네 돈도 잘 벌면서 니네 돈으로 사오렴? 안 돼. 공무원이 돈 못 번다는 거 좀 이제 더 없군요.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끝이야? 끝이야? 왜 불렀어 이럴 거면. 야 근데 뭐야, 진짜 궁금한데 이거 진짜 왜 한 거야? 야 혼자의 의견을 듣는 거였나? 왜 그리 다운돼 있어? 분위기가 겁나 싸해. 아니 다 이쪽으로 쫓아오세요. 아니 갑니다. 아니 이거 제대로 가보니 맞아?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야 수현 나 바늘식 놀이할래? 호호 죽어라 뱀파이어. 호호 뱀파이어 아니야 이 멍청아. 제가 뱀파이어죠. 아 진짜 얘들아 어? 등산복이 오늘 드레스 코드라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너 단톡방 아야 잡았다 야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단톡방에 껴줘. 어 뭐가 있다고? 뭐 우리 단톡방에 잠들이 안 초대한 거? 단톡방에 껴줘. 뭐야 너네 단톡방 있어? 어 얘도 없니? 우리 둘만네. 사실 개인카톡이었음. 에휴 진짜 치사한 것들. 아니 근데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뱀씨. 아 맞습니다. 절대 맞습니다. 냄새가 맞아요. 아 뱀씨? 아, 저 사람 피 냄새 말고 진짜 못 맞던데. 높은 곳에서 부는 보름달이다. 뱀파이의 피가 들끓고 있다. 잘 안 보여요 아저씨. 뭔 소리야. 아니 근데 내가 길 잘못 잡았다고 했지. 도시락 다 쉬었잖아. 이게 무슨 피크닉이야? 극기 훈련이지. 좀 낫지 이제? 뭐야 이 날벌레. 뭘 맞으신 거예요? 불나방이에요? 와 대박이다. 반딧불이 반딧불이. 너네 눈이 뺐니? 와 부셔버려. 와 반딧불. 이거 사기꾼이 사기잖아. 이거 진짜 반딧불이 아니잖아요. 로봇 반딧불이잖아요 아저씨. 공학도였네 마법이라 사기지. 지금 이거는 연출사의 역량이 부족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 지푸라기 반딧불이. 지푸라기. 에? 야 이거 쓰고 있어. 뭔데 그거. 뭐야 이 흐접한 것. 철투구? 역.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이거 야 저승 기막이 이런 거 왜 끼고 다녀요? 아 이제 그 시간이잖아. 그 시간? 그게 뭐야? 오 귀마개 효과가 있는 거 없네. 오호 나도 뱀파이어다. 뭐야? 조직 비해. 아니 뭐? 또 이상한 거 하지 또. 오호 나 영혼이 야 야씨. 미쳤나봐. 이상한 것 좀 하지마 제발. 우리 동네에서 집 갔다 와줘. 뱀파이어다. 어우 진짜 들어갔기. 수현 아저씨 혹시 로맨스 소설 그런 거는 써볼 생각 없어요? 너 연애하니? 그거 잘 먹히지. 괜찮은 이야기 있어? 얼마 전에 각별 아저씨한테 들은 게 좀 있거든. 이 아저씨가 중요한 건 쏙 빼놓고 말해가지고 나머지 이야기가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뱀파이어 아저씨의 러브스토리를 좀 캐보자 이거예요. 오, 그거 재밌겠는데? 알았어, 가보, 갔다 올게. 에이, 화이팅 화이팅. 아니, 들어간 지 한참이나 됐는데 왜 안 나와? 궁금하게. 이쪽에서 슬쩍 가볼까? 어? 오. 이 식당 또 주인을 잃었네. 하, 이젠 여긴 어쩌죠? 잠들이가 가면서 한 부탁이 있어. 그게 뭔디? 이 식당 우리한테 넘기고 싶다고. 특히 맨날 어디 정착 못하고 사고만 치는 백수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야, 여기 그런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그래서 그 백수가 누군데? 누굴까? 그러게. 누군데? 아, 잠들이 얘는 나한테 집만 남기고 가고. 이 귀찮은 짓을 어떻게 몇십 년이나 한 거야. 아, 예. 나 금방 나갑니다. 볼수록 어딘가 닮았다니까? 에이, 닮긴 어디에 닮아요? 하나도 안 닮았구만. 한번 실험해볼까? 뭐 어떡해? 어이, 뭐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쿠 실수로 TV를 부숴버렸네.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아이고, 이거 보상을 아이고.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이건 제가 치울게요. 어? 오? 오? 아, 전혀 안 닮았잖아. 그러네, 안 때렸으면 벌써 쫓겨나고 남았을 텐데. 아니, 근데 자, 다들 이제 식사하러 오세요. 여기 조심하시고. 안 치운 것 같은데. 자,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봐, 닮았잖아. 도망가. 그건 내 새끼야. 아, 잘 먹었다. Thank you.